22만 2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심택입니다. 심택은 동사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로 2015년 8월 재상장하였으며 분할 전 회사인 심택홀딩스의 인쇄회로 기판 제조사업 부문 일체를 영위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빅5 패키징 전문기업 ASC, M컷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중임. 동사의 제품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인 패턴 매립형 기판 ETS은 2016년 세계 인류화 상품에 지정된 바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7월 주 심택홀딩스 구 주 심택 PCB 제조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 전문 제조업체임. 대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 로컬 포함 이며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샌디스크 및 패키징 전문기업 ASC, M컷, PTI외을 고객사로 확보. 대시 주력 품목인 메모리 모듈 PCB 위주의 사업에서 FCCSP, MCP, 박 등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분야로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추진 중. 재무 대시 FCCSP, CIP 등 반도체 기판의 수요 증가와 함께 SSD 컨트롤러의 매출처 다각화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대시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크게 상승.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DDR5용 모듈 PCB의 매출 본격화와 메모리향 패키지 기판의 수요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심택의 시가총액은 9,9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심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1위입니다. 심택의 상장 주식수는 3,185만 4,143 주입니다. 심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심택의 퍼은 3.50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55원이고 추정 EPS는 9,49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19,3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9억 원, 897억 원, 17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94억 원, 565억 원, 1183억 원입니다. 심택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4번지 89%이고 유보율은 2078.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택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750원보다 4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4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택의 종가는 31,350원이며 주가가 심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종가는 31,350원이며 주가가 심택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심택은 거래량 33만 60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6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86,015주, 키움증권에서 46,492주, NH투자증권에서 42,161주, 삼성에서 31,5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0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5,944주, 모건스탠리에서 48,200주, NH투자증권에서 33,8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04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8,9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520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4,090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심택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